갑상선 기능 저하증은요, 강아지에서 흔하게 보이는 질환입니다. 그러면은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란 어떤 질병일까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리면은요, 어떤 증상을 보이는 걸까요? 또 진단이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수의사 윤샘이고요. 오늘은 강아지의 대표적인 호르몬 질환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이라는 것은요, 목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비 모양의 호르몬 분비 조직입니다. 이 갑상선에는요, T3, 트리오도티로닌과 T4, 타이록신이라는 두 가지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이 소량의 호르몬이 몸의 체온을 조절하고 장기와 조직의 성장과 노화에 관여를 하고요. 또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심장이 원활하게 뛸 수 있도록 움직임을 도와주는 전체적인 몸의 신진대사를 조율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몸을 막 조율하는 생체 시계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갑상선의 기능 저하로 인해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적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온몸의 세포들은 신진대사가 느려지게 되고요. 몸의 전체적인 생체 시계가 갑자기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요, 몸이 세포 단위에서 대사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은요, 대부분 특발성으로 특별한 원인 없이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생기는 거예요. 원인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사료나 환경적인 요인, 독소, 화학물질 등 외부 요인으로 발병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으나 사실은 특별하게 밝혀진 원인은 없습니다. 또 있어도요,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은요, 우선 첫째로 체중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신진대사를 느리게 만들기 때문에 적게 먹어도 몸에서 더 에너지 소모가 줄게 되어 체중이 대체로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강아지 체중이 갑자기 10% 이상 증가를 했다면요, 반드시 병원에 내려가 검사를 받아봐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요, 대체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며 무기력해지고 주변의 여러 가지 자극으로부터도 둔감해지게 됩니다. 신진대사의 감소로 인해서 전체적인 활력이 떨어지고요, 무기력해지고요. 예전처럼 뭐 우리가 보이는 뭐 다양한 자극에도 반응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산책이나 외출에도요, 전처럼 반응하지 않으며 마치 그냥 내 강아지가 늙어버린 듯한 이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진행을 더 오래 하게 되면은요, 피부가 전체적으로 얇아지고요, 몸통 부분은요, 대칭적으로 광범위하게 탈모가 생기기도 합니다. 피부에는요, 검은색 색소가 드문드문 침착되기도 합니다. 거뭇거뭇한 점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죠. 보통 이때 발견하고 주인분이 이상하다고 많이 오시게 돼요. 이때 병원에서 발견을 많이 하거든요. 몸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추위를 더 잘 느끼게 되고요, 표정이 전반적으로 조금 우울해지고요, 심박수 또한 약간 느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더 잘 걸리는 품종은 있을까요? 사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요, 특별한 품종소인 또 잘 걸리는 품종도 없고요, 또 호발하는 나이도 없는 광범위하게 생기는 이런 질병입니다. 굳이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호발하는 이런 품종을 뽑자면은요, 대형 견종인 골든 리트리버, 레브라도 리트리버, 도베르만 핀셔, 보도 콜리, 보스턴 테리어, 닥스훈트, 보르조이, 요크셔 테리어 등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품종에 속합니다. 그러나 모든 품종에서요,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건강검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는 강아지의 나이는요, 보통 4살에서 10살 사이에 발병을 많이 하게 되고요, 소형견보다는요, 중대형견에서 대체적으로 더 자주 보입니다. 그러므로요, 매 건강검진 시마다 반드시 갑상선 기능 검사를 꼭 같이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불행히도요, 발병원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예방하는 방법 역시 특별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예방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에서 병을 빠르게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진단은요, 동물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통해 하게 되며 아주 조금의 혈액만으로 약 10분 정도면요, 굉장히 손쉽게 진단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우선 내 강아지를 관찰해 봅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살이 찌거나 활력이 떨어지거나 피부에 검은색의 색소 침착이 보이거나 대칭적인 탈모가 보인다면요, 바로 병원에 내려가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봅니다. 또 매 건강검진 시마다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필수로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내 강아지가 만약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렸다면은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치료는 단순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적어져서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며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갑상선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어주는 겁니다. 일찍만 발견하여 약만 받아서 꾸준히 먹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약은요 거의 평생에 걸쳐 먹여야 하며 6개월마다 호르몬 검사를 통해 꾸준히 갑상선 호르몬의 양을 모니터링 해가며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양을 일정하게 관리해줘야 하는 거죠. 수술도 필요 없고 입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약만 조절해서 계속 먹이면 되는 것입니다. 몸에서 만들어지는 갑상선 호르몬의 양을 생명을 유지하는데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갑상선 호르몬은요 강아지의 몸에서 적게 분비되면요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며 에너지 소모가 적어지고 근육이 약화되고 체온이 떨어지고 운동 능력이 저하되며 또 음식물 소화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요 외부에서 약으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용량을 잘못 조절하여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된다면요 신진대사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몸의 에너지 소모가 높아지고 살이 빠지며 생체 시기가 빠르게 돌며 종국에는요 몸의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갑상선의 질병은요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라 주치의병원을 정해서 꾸준하게 세밀하게 조절해가며 일정하게 오래도록 유지해야만 하는 이런 질병인 것입니다. 오늘은요 전연령대 강아지에서 다발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일명 갑기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